진하나 이야기. 6년 동안 절 훈련시켰으니 삼촌도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싸워주세요. 진심으로? 네, 삼촌의 100%를 보고 싶습니다. 스크나는 내 진짜 이름이지만 피 안에서는 날 악마라고 불러. 악마? 킹! 팀! 대박! 저게 무슨... 이 모습을 보고 날 악마라고 부르지. 악마... 저건 진짜 악마야. 아, 언제까지 그렇게 시간만 끌 거지? 시간 끌려는 거 아니야. 그래? 어, 그럼 내가 들어가 줄게. 그러든가. 흑섬! 흑섬 한번 공격한 건데 너무 바로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? 넌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는 걸까? 강해질 수 있냐고? 네가 강해져야 내 주인이 될 테니까. 내 주구가 될 마음은 있고? 뭐 강해져야 조금은 생기겠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전혀 없을 것 같다. 아, 지겨워. 흑섬, 특별한 모습 좀 보여줄 마음 없어? 아직, 응? 아직이야. 뭐지? 맷집을 키우는 건가? 어? 덤벼. 어? 네 안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구나? 뭐? 결혼을 했었나? 그렇지. 뭐야. 지금 상황에서 알면 안 될 것 같은데? 뭐? 내가 알아서 잘 공격할게. 배를 피해서. 뭐라는 거야. 그럼 최대한 버텨봐. 흑섬. 흑년참. 어? 공격을 드디어 하는구나? 이제 알았거든. 어? 뭘 알았다는 거지? 네가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. 뭐? 생명이라면 당연히 한쪽 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. 근데 넌 지금까지 전투할 때마다 양손을 너무 자유롭게 사용하길래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제 알겠어. 넌 왼손잡이 맞아. 근데 그걸 알았다고 네가 뭘 할 수 있어? 난 오른손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데? 흑년참! 어? 흑섬! 어? 순간적인 반응은 본인도 모르게 익숙한 손으로 맞거든. 뭐? 흑년참! 아, 성공이다. 이런 식으로 천사도 베는데 성공했던 거냐? 어, 천사는 바로 알 수 있었거든. 힘으로 승부가 안 되니 머리를 써서 공격을 하는 거구나? 맞아. 너한텐 힘으로 안 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거든.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았어. 응? 넌 날 죽이지 않는다는 걸. 뭐? 날 죽일 생각이었으면 이미 죽였겠지. 뭐래, 난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중인걸? 아니, 넌 날 못 죽여. 맞지? 맞아. 어째서 날 살려두는 거야? 글쎄, 그것까지 알려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. 어? 내가 왜 알려줘야 하지?
네가 알려달라고 하면 전부 알려줘야 하는 거냐? 아니지? 그렇네. 하! 그럼 넌 날 안 죽이니 오히려 내가 죽는 상황이 온다면 날 살리겠네? 어? 살려봐. 또 네 자신을 찌르기라도 하려고? 아니, 내 술식, 수명 술식. 수명을 대가로 주력과 신체 능력을 일정 시간 강화시키는 게 일촉주법이지. 그런 건 이미 알고 있는데? 하지만 일촉주법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. 응? 여긴 무인개활도 되지 않을 텐데? 무인개활은 생각하지도 않았어. 그럼 무엇을 할 생각이지? 수명을 태우는 게 아닌 다른 걸 태운다. 뭐? 어차피 승산 없는 전투, 금지된 술식을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? 내가 살릴 거라 생각하고 자폭하려는 거구나? 맞아. 난 지금부터 내 영혼을 태울 거야. 그래, 근데 알아둬. 난 널 살릴 수 있는 능력 따위 가지고 있지 않아. 그러니 잘 생각하고 사용해. 그건 네가 생각해내. 난 사용할 테니까. 와, 완전 무대뽀네. 일척주법 주박천쇄. 오, 나처럼 얼굴 문양이 흉해졌네. 기운이 느껴져. 일척주법 정말 탐나는 술식이네.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즐기지 못하게 만들어줄게. 정말? 그럼 더 즐거운데? 흑연참 흑석. 오, 흑연참. 어? 뭐지? 아, 너 어째서 내 배를 때리려다 방금 망설인 거냐? 망설이긴 네가 더 빨랐던 것뿐이야. 뭐? 확실히 영혼을 대가로 바쳐서인가? 엄청 강하네? 거합, 쌍용참, 흑연참. 모든 게 읽혀지고 있어. 그래? 네가 어디로 피할지 전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. 정말 그 정도인 거야? 어, 그럼 너의 힘 좀 빌려봐야겠다. 뭐? 난 피를 맛보면 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거든. 어? 일척주법 주박천쇄. 아, 젠장. 이런 기분이구나 지금의 넌. 엄청 색다른 기분이네. 응? 배가 뭐야, 배를 때리진 않았는데. 아, 천사 녀석. 설마 라테 배를 때렸던 건가? 괜찮아, 난 더 싸울 수 있어. 정말? 넌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구나. 내가 아까 너의 주력을 느끼다 눈치챈 건데 너의 배 안에서도 엄청 미세하지만 작은 주력이 느껴져. 근데 배 안에서? 그게 무슨... 너의 배 안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지. 뭐? 엄마가 된 걸 축하한다, 라테.